아니지. 그 시비를 본 이상 네가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건 알았을 테고. 형수야, 난 말이다, 네가 좀 더 현명하게 굴었으면 싶다. 현명하게요? 이제껏 회장님이 살아온 방식대로라면 이쯤에서 제가 원하는 걸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? 그래, 잘 알아듣는구나. 네가 갖고 있는 그 CD, 네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제대로 보상을 해주마. 회장님은 이미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. 나한테 세상의 전부였어요, 우리 형. 그래서 당신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었다고. 그런데 혜령이가 한 짓을 자상을 위장해서 날 속였어, 당신이! 난 그것도 모르고 허망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 형을 원망하면서, 한없이 미워하면서 살았다고! 너, 그 CD를 갖고 경찰서라도 찾아갈 모양인데, 내가 우리 혜령이 감옥 가게 보고만 있을 애비가 아니다. 정말 눈물겨운 부정이네. 아버지가 이런데 혜령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었겠죠.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내 아내로 살아왔던 거죠. 그렇게 해보십시오. 권력자들을 이용하든 돈으로 절 막으시든 어떻게든 절 막아보십시오. 그런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. 전 제 남은 인생, 회장님께서 저지른 일 바로잡는 데 모든 걸 다 걸 거니까. 지금 너 나한테 선전포고라도 하는 거냐? 나하고 전쟁이라도 해보겠다는 소리야, 뭐야?